안녕하세요. 송쌤앤 여름쌤의 1년 내내 특별한 날 3D 페이퍼 15입니다. 오늘 만들 작품은 입체도형 그림 바꾸기입니다. 만드는 법에 따라 접고 풀칠하면 신비로운 입체도형이 완성되며 입체도형을 돌리면 그림이 바뀌어 귀여운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. 오늘 준비물은 도안, 가위, 풀, 색연필입니다. 준비가 되었으면 예쁘게 색칠해주세요. 두꺼운 선을 따라 오려주세요. 사선으로 된 모든 선은 뒤로 접기 합니다.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모두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선은 모두 앞으로 접기입니다. 처진 곳에 풀칠해 주세요. 풀칠한 부분과 마주보는 부분을 붙여줍니다. 집중해서 봐주세요. 이 부분에는 풀칠 후 이렇게 붙일 예정입니다. 여기 열려있는 부분으로 풀칠한 곳을 넣어주세요. 풀은 완전히 마르면서 굳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
완전히 마를 때까지 1-2분 정도 꼭 잡고 있어주세요. 요리조리 돌리면서 붙인 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. 완성! 첫 번째 그림, 다람쥐. 두 번째 그림, 고양이. 세 번째 그림, 토끼. 마지막 그림은 고슴도치입니다. 쌤은 여름쌤의 입체미술 활동부 1년 내내 특별한 날 3D 페이퍼 15 인터넷에서 스케치북을 검색해보세요.